안녕하세요. 저는 철도 인프라 엔지니어링 팀 김형훈 매니저라고 합니다. 지금 이곳은 신림선인데요. 우리 신림선에 설치된 신호 시스템과 신림선을 살펴보러 우리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신림선에 설치된 신호 시스템은 최초 국산 신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많은 외산 시스템들이 철도를 운영해 왔는데 지금 이곳에 설치된 게 첫 번째로 국산 신호 시스템이고 토탈 솔루션, 모든 신호와 관련된 걸 다 순수 국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LS 일렉트릭에서 만든 엘트란 CX라고 합니다. 계속 가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보람의 병원역이 저희가 있는 곳이고요. 중간쯤에 위치되어 있고 위로는 여의도로 색강역까지 아래로는 관악산 서울대 위치까지 이렇게 운행하는 11개 노선, 7.8km 길이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신림선은 무인으로 움직이는 열차거든요. 정확한 위치를 보정하기 위해 안쪽에 RF 태그들이 설치되어 있고 정위치 정차를 확인하기 위해 정위치 정차 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열차가 위치를 보정하고 무인 운전으로 정확한 운전을 할 수 있고 정위치에 열차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열차를 한번 타서 열차 안에 있는 신호 장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저희 차상 신호 장치는 차량 내에 중간쯤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상 신호 장치는 ATP 장치와 ATO 장치 두 개로 구성됩니다. ATP 장치는 Automatic Train Protection. 열차가 열차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선로상에 있었을 때 열차가 절대 사고 나지 않도록 방어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장치는 국제 인증을 획득한 장치인데 이 장비는 특별히 CL4를 받았습니다. CL4라는 거는 Safety Integrity Level인데요. 이 4 등급이 이 철도에서 가장 안전이 높은 등급이 되겠습니다. 무인 운전을 하는 장치가 바로 ATO 장치가 되겠습니다. Automatic Train Operation이 되겠고요. LS 일렉트릭이 만든 ATO 장치는 하프 AI라고 부를 정도로 피드백을 통한 AI와 같이 자기 스스로 차량의 동작을 감지하고 잘못된 가속, 감속이 일어날 경우 스스로 다시 피드백을 해서 원래 가려는 주행 패턴까지 찾아내고 여기에 승차를 정확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정위치 정차 플러스 마이너스 30cm 이내에 정위치 정차를 해내는 그런 장치, 무인 자동 운전을 하는 장치가 ATO. 신림선이 28번째 사업인데 지금 27번째까지는 외산 신호였고 28번째여서 드디어 국산 신호가 들어왔다. 이제 그 자문위원께서 굉장히 감탄스러워하시면서 이 신호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또 이 차도 국산 차고 신호도 국산이니까 이제 서로 잘 맞을 수 있냐라는 것까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참 힘들었지만 국내 첫 국산 신호 시스템의 레퍼런스 사이트가 되는 이 무한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에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이 국산 최초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국산에 일어나는 모든 신호를 이제 국산이 더 먼저 되는 국내 기술도 발전시키고 국산 산업도 발전시키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기반으로 K-POP, K-Culture 지금 굉장히 핫한 게 전 세계적인 이슈인데 특히 이 열차 제어 시스템의 K-기술로 해외로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하는 게 제가 정말 바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